윤석열 대통령의 호화 관저에서 만찬이 있었다고 합니다. 윤핵관 4인방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권성동, 그리고 장제원, 이철규, 윤한호. 이 윤핵관 4인방을 초청해서 관저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관저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21억 국민 혈세 들여서 호화 관저 만들어서 윤핵관 부부와 함께 윤석열 부부가 하하호호 좋은 저녁 드셨습니까? 기분 좋았습니까? 이태원 참사로 우리 유가족들은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적인 사과는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핵관들은 오히려 이상민 해임안을 내면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반대표를 던진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관저 만찬을 했습니다. 국민의 고열을 짜서 관저 리모델링하고 만찬을 했습니다.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 자체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줄 서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너서클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며 갈라치기하고 있는 것에 두려움조차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힘 당은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줄 세우려고 하는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줄 서고 있는 자들 윤핵관, 줄 서고 싶은 자들, 그리고 줄 서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줄 서고 싶지 않은 자들로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윤핵관의 줄 서기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얼굴 크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 윤핵관 중에서도 힘의 크기 비례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줄 서기하는 관저 정치 비판합니다. 국민이 언젠가 여러분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